오늘은 카슨 단안경을 리뷰해봅니다. 앞에 리뷰한 단안경들이 가격대가 높아서 선뜻 구매가 망설여진다면 이 제품은 중고시장에서 신품같은 컨디션 제품이 1~2만원대에 잠복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6비율이고 일상이나 야외활동 시 사용하기엔 무난합니다. 요고리는 기본 옵션은 아니고 제가 굴러다니는 거 달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게가 70g도 안 나가니 목걸이로 사용해도 부담은 없습니다. 제일 볼록한 부분이 4cm도 안 나가고 중간이 볼록해서 그립감이 좋습니다. 전체 길이도 8cm가 안 됩니다.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입니다. 피롯이 이렇게 넥스트랩을 걸어 사용하고 평소엔 붕어고리를 따라 배낭에 매달아도 됩니다. 중저가라 부담 없습니다. 원래는 기본 미니 카라바너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교면도 실리콘처럼 쫀쫀해서 손에서 그립감도 좋습니다. 한번 사용해 봅니다. 손 포크가 아주 편리합니다. 이유는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롯데타워도 잘 보입니다. 1~2만원대의 가격이니 만족합니다. 수백 미터인데 자전거 타는 주민이 누구인지 정도는 식별 가능합니다. 여 아이릴리프가 편한 손포크의 비법입니다. 저가형이지만 보물을 제껴 저반 거리 조절이 가능합니다. 스무스합니다. 그리고 고가형 단안경에 적용되는 아이릴리프를 고무를 제껴 이 가격대에 가능하게 만들어 안경 착용자도 보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만 원대의 아이릴리프가 탄생합니다. 고급진 미녹스보단 없어 보이지만 카슨이 12만 원대에 이걸 해냈습니다. 크기 차이는 보는 그대로입니다. 미녹스의 성능으로 비빌 수는 없지만 가격대에 비하면 훌륭합니다. 싸고 좋은 건 없다지만 싸고 그냥저냥 괜찮은 건 간혹 있습니다. 카슨이 이런 부류의 제품입니다. 원엔즈 포커스가 가능한 미녹스입니다. 12만 원으로 이런 친구들과 비비긴 솔직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단안경은 필요한데 비싼 건 필요 없고 12만 원 정도는 지갑을 열 생각이 있다면 중고마켓에서 1만 원의 개탄 카슨을 추천드려 봅니다. 예전에 뽕샵에서 떠리로 많이 뿌려놔서 중고마켓에 잠복하면 간혹 나오고 아마존에서도 신품이 17불이니 구매의 부담은 적습니다. 라이터와 크기 비교해보면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를 알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오늘 리뷰는 마무리합니다. 로또 1등 되시고 대박나는 하루 되세요.